자, 이 시간에는 우리 건축법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건축 행위하고 그 다음에 대순할 때 허가 대신 신고만 해도 되는 대상이 있죠. 신고하면 건축허가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허가 받은 거 간주한다. 주로 규모가 적은 것들이죠.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왜 신고 대상은 규모가 적은 것들. 자, 그 내용이 한장 넘어서 보면 411페이지 나 있죠.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과 대손이 이렇다. 여러 번 출시됐죠.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정계재. 여러분이 개축하고 재축할 때 바닥면적 합계 100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허가받아야 되겠죠. 바닥면적 합계 60으로 하려고 한다. 그때는 개축신고, 재축신고 하면 돼요. 뭐 정축신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85제곱미터 이내.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계제 하려는 부분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의 경우에는 신고, 10분의 1을 초과하면 허가 받는다. 이렇게. 2번. 비도시기죠. 관리 농림 자연 보전 지역이 비도, 도시가 아니지, 이죠. 그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3층 미만이다 그러면 3층 포함된 거 아니죠. 2층부터죠.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200제곱미터 포함 안 되죠. 그래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다. 규모가 적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신고. 요걸 해석하면 3층이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 그렇게. 자, 그래. 다만 비도시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은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됩니다. 3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권이죠. 3층만인 건축물인데 이걸 대손한다 그랬더니 대손 신고. 4번. 지역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밑에 기역부터 비읍. 이 대손이라는 것은 증설해체 수선 변경 이런 게 있었죠. 그때 수선에 의한 대손. 수선에 의한 대손을 할 때는 무조건 신고. 5번 중요. 5번 보면 연면적 합계. 연면적이란 것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죠. 연면적 합계란 것은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을 다 합산하는 겁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두동 있는데 한동 연면적 보니까 50제곱미터, 또한동 연면적 보니까 50제곱미터 합하면 연면적 합계가 되는 거죠. 그럼 연면적 합계는 100제곱미터가 되죠. 이럴 때 이걸 신축한다. 그때는 그냥 신고만 해라. 규모가 적으니까.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라. 자, 수치 좀 봐두시고. 6번. 높이, 기존 건축물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높이 3m 내부에서 늘려나온다. 그러면 신고. 3m 초과해서 4m, 5m 늘려나온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된다. 7번.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 8번. 공업적과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상업 단지에서 공장을 신축하는데 그것이 5위 공장이야 돼. 5위 공장. 5위 공장. 2호 공장.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신고. 동시여건. 5위 공장, 5위 공장 신축은 신고. 9번. 농업, 수산업을 하기 위하여 시골의 읍면적에다가 축사, 작물재배사, 이런 걸 짓려고 한다. 그때는 400까지, 사가, 축사, 작물재배사 할때 사가 나오니까 4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신고, 초과하면 허가. 창고는 두 자니까 2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신고, 초과하면 허가. 이렇게 받으십시오. 밑에 이 신고 대상권에 대하여 신고해서 신고 필증 나왔다. 신고 마쳤다는 증 나와가지고
공사 들어갈 때는 1년 기간 줍니다. 1년에 공사 들어가세요, 이거죠. 안 들어가면 신고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좀 착수 연장받고 싶어요 신청하면 1년에 벌써 연장을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건축 신고서 내면 5일이면 답 나와요. 5일이면 신고 여부가 결정나서 날아오죠. 자, 다만 이 건축 신고서 낼 때 그 땅이 농지였다, 뭐 산지였다, 산지적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농지적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들어가면 그쪽 기관장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20일 이내에 범인에서 신고가 결정납니다. 자, 그 다음에 412페이지. 4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죠. 이 허가권자 나오죠? 허가권자는 7명 있죠. 그러나 7명 중에는 도의사는 안 들어간다. 국토교통장 안 들어간다. 주의하셔야 돼. 그래,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6대 광역시다. 6대 광역시 알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서울특별시. 그래, 특별시가 있다. 광역시가 있다. 세종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도.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팔도. 이렇게 있죠. 이 네 가지, 다섯 가지에게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가 없는 지역이 있죠. 여기는 자치구가 없죠.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여기는 있죠. 25명의 자치구청장도 있고 자치구가 있어요. 광역시도 자치구가 있고 일정하는 장소에 광역시는 군도 있죠. 인천광역시 옹진광역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기초자치단체라 합니다. 팔도 시군 있죠. 시군. 이때 허가권자는 7명 있다는데 7명이 누구야? 그러면 오,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도 있고 자치구청장도 있어요. 광역시는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치구청장도 되는 게 아니죠. 군수가 됐죠.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무조건 특별자치장이 다 되죠. 여기는 무조건 특별자치도서 다 허가권자가 돼요. 팔도는 도의사가 절대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시에서 무조건 시장이 다 허가권자고 군에서 무조건 군수가 허가권자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군수는 올이 들어가고 자치구청장 이렇게.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허가권자 잘 이해하시고, 근데 문제는 시험공부로서 여기요.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는 허가권자 이렇게 특별시장도 자치구청장도 있고 광역시장도 있고 자치구청장 군수도 있잖아요. 이때 서울특별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어떨 때는 특별시한테 가느냐 이거죠. 바로 규모가 큰 것일 때.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21층 이상 증축 10만 제곱미터 이상 증축 이런 것들은 특별시에서 특별시한테 허가받아라 그랬죠. 이 규모 미만이면 자치구청장 광역시도 그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하셔. 다만 이런
큰 건축물에도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지방건축인의 힘을 거친 것이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하고 말이죠. 이런 창고 공장 말은 못해. 시험 꼽혔어. 창고 공장은 설령 규모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고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군수한테 허가받는다. 이것도 아셔야 돼. 이걸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8도에서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다 허가권자가 되어서 허가권 행사하는데 이 자들도 자기들한테 허가성에 들어온 것 중 이것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대형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시장군수 허가 처리하기에 앞서서 미리 도의사님한테 승인받아야 돼. 그래서 도의사에게 미리 받는다. 이걸 사전승인이라고 그러죠. 사전승인 대상이 있다. 시장군수 어떤 건에 건축하시냐 그러면 사전승인 받아야 되냐. 바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권은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지 허가권자는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그런 큰 대형에도 그 용도가 창고 공장이다 이런 것들이 허가시에 들어왔다 그때는 시장수가 도의사한테 승인 안 받고 자체로 허가권을 행사 처리한다는 것. 그리고 도의사한테 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있죠. 도의사가 미리 시했다, 군했다가 딱 지정 공간을 했다. 그때 지정 공간 목적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면 위락설하고 숙박설에 관한 허가시는 무조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한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게 하여 수질을 보호하게 하여 도의사 지정 공고했다면 그때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위락설하고 숙박설하고 공동주택하고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수기하고 일공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것만 사전 승인 받으면 된다. 사전 승인까지 동시에 정리해봤어요. 412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좀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413페이지 두 번째 선, 두 번째 선을 보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의제를 받고 싶다. 그때는 같이 서류 내면 되죠. 그때 서류 내가지고 협의 걸쳐서 건축허가 받았다. 건축신고 수리되어서 신고 표준 받았다. 그러면 협의 걸친 것들 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 주죠. 자, 그 내용이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따른 일괄 의제 처리에 나오는데요. 그래,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공사형 가선축물 축조신고 맞춤으로 간주한다는. 그래서 건축허가 받고 건축신고 맞추고 나서 공사형 가선축물 축조신고 따로 해야 된다. 그럼 된다는 거. 공작물 축조신고 맞춤을 본다.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받으면 본다. 산지법상 산지적 허가, 다만 보존산지는 도시에 있는 보존산지일 때만 건축허가 받았을 때 산지법상 산지적 허가를 받으면 간주한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특히 그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도 마치고 본다. 이것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 건축법상 건축물로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있다. 1번과 2번 이 수치 꼭 암기할 거. 그래, 이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그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꼭 실시할 대상이 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가지고. 그래, 어떤 것은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가지고 허가 내준 다음에 공사 들어가게 되면 안전에 그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냐. 바로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바로 연면적이
10만 원부터 이상이다. 동시권입니다.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0만 원부터 이상이다. 이런 것들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리고 초고층 원충물 뜻 알죠? 초고층 원충물 다시 한번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또는 건축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죠. 이런 것도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이거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건축허가의 거부. 이건 꼭 읽어두셔야겠다. 이렇게 허가권자에게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래서 허가권자 아까 했죠. 얘네들이 허가권자로서 우리에게 건축허가를 해준다. 이걸 행정해라 합니다. 행정시행에 상한 행정해라인데 이런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라도 우리가 허가요건,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요건을 딱 맞춰서 허가시행하면 바로 허가를 내줘야 돼요. 쟤네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몇 개의 예를 뒀습니다. 이것은 허가요건을 구비해서 허가시행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허가를 거부해도 된다. 그래서 주관경과 교육을 보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자. 안전성.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바로 건축할 거부제도도 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설령 허가요건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건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위락설, 숙박설. 이걸 약자로 위수이라고 했죠? 위수이라는 시설의 용도규모 형태가 주관경 교양을 고려할 때 정말 부족하면 건축원의 심을 거쳐서 건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락설, 숙박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맞지 않는다. 그러면 허가권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허가 거부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땅이 방제지구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사태, 지방계, 풍수 같은 그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방제지구죠. 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런 지구 내에서 건축화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설계도서 보니까 지하층 일부에다가 인간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주택, 주거용을, 거실용을 넣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장마철에 이 지구 내에는 여름철에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상습 침수적이니까요. 그런 지금. 그래서 지하층부터 물이 고이게 되면 바로 사람 죽죠. 그래서 그 땅이 방제지구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다. 그런데 지하 일부 공간에다 주거공간, 거실용의 공간이 들어있다. 그러면 건축원의 심과 주소 건축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5번을 보시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과 그리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을 두고 있죠. 아까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위숙이라든가 이런 장소 빼고는 허가요건 구비하면 허가 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하다 보면 자 여기에서 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있다. 그게 허가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여기 지금 군부대를 이전해서 공사를 해서 군부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먼저 건축이 되어서 건물 올라가 버리면 군의 기밀이 다 빠질 수가 있죠. 이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권한을 잠시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가하등빈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법 근거해서 야 너네들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마. 허가 신청해서 허가 내려버렸다. 그러면 공사 들어갈 건데 착공 신고서 들어오면 착공 신고 수리하지 마라고 허가 받은 건축물 착공도 제한할 수 있도록 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건축허가 제한. 허가 받은 건축물로 착공 제한하죠. 이런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제한할 수 있냐? 허가권자보다 더 상급자들이 제한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가권자보다 더 상급자. 여기 7명보다 더 높으신 분이 국장이 있죠. 국장도 이 허가권자 것 다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때는 직권 후 국토관리상 필요하다면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장관인 주무장관이 뭐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 국방상, 뭐 또 국민경제상, 뭐 자연환경 보존상, 환경 보존상 이런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제한 좀 해달라고 주무장관 요청하면 국장이 제한할 수 있고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한할 수 있냐? 여기요. 서울특별시장은 25명 자치구청의 하급자죠. 하급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요. 광역시장에도 자기 광역시장 내 자치구청장 군수 있죠. 얘네들 걸 제한할 수 있어요. 여기요. 도의사도 자기 권한 내에 시장군수 걸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지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가권자가 다 제한할 수 있다. 예, 상급자니까. 그리고 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 광역시장은 자치구청장 군수권, 도의사도 시장군수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직권으로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또 주무장관이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제한을 해줄 수 있다고 했죠. 자, 이해하시고 이때 제한할 때는 제한하게 되는 사유, 목적, 기간, 그 건축물 용도, 그리고 그 경계, 그 지역, 이걸 상세히 정해서 제안을 하게 돼요. 이때, 만약 국토교통부장이 제안했는데, 서울특별시장의 관할 제안했다, 그러면 그 제안된 내용을 상세히 정해서 특별시장한테 송부해 줍니다. 송받았던 특별시장이 이렇게 다 제안 다 했습니다. 라고 지역문대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줘요. 공고. 그래서 공고는 제안을 당하게 되는 허가권자가 공고하지 제안했던 국토교통부장이 제안을 했던 내용을 공고하는 건 아니다. 만약 서울특별시장이 강남구의 구청장을 권한을 제안했다면 상세 시행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하지 말라.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다. 이거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서울특별시장이 제안 내용을 정해서 강남구청장한테 보내주면 그저 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제안 내용은. 그 다음에요. 여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이렇게 하급자의 권한을 제안했다면 왜 제안했는가라는 것을 즉시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받아도 국장이 지나치다라고 인정하면 해제라! 라고 해제할 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명을 내리면 따라야 된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안할 때에 국토관리를 위해서 뭐 지역경제, 지역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해서 제안한다. 그때 제안 조치해가지고 건축물을 못 지게 한다. 그때 제안을 하게 될 때 제한 기한이 있어요. 바로 최고 길게 제한한다 하더라도 3년 넘어 안 돼요. 원칙 1회 2년 제한하고 1회 1년 더 연장해서 합산해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지 3년이면 지네들이 원했던 어떤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한기간이 아주 중요한데 제한기간은 원칙 2년 1회 하나여 1년 더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 수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이 수치를 잘 받으실 거.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제한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까지 한 묶음이니까 가로 4번까지 딱 한 묶음을 해놓고 가로 3번 특히 잘 봐두셔야 되겠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는 건축허가를 또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을 하려는 경우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두거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 이제 6번을 보겠는데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사유가 있죠. 자,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왔다. 허가 받아왔다면 뭐 하려고 허가 받았겠습니까? 건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 법에서 야, 허가 받았다면 건축공사 2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정당한 사실이 안 들어가면 허가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기간을 연장을 받아갈 수 있어요. 1년. 그리고 허가 받았던 용도의 건축물이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은 3년 줍니다. 3년. 이거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취소당하니까 취소 면하려고 들어갔어. 착공신고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로 몇년 이상 공사 중단하고 있으면 그때도 취소시켜야 되냐? 중단 기간은 없어. 공사하려고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되면 그때는 취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다음에 그런데요, 우리가 농지법상 농지 전용을 해서 다른 그 공사하려고 농지법상 농지허가를 받아갈 수 있죠. 그때는 농지허가를 받았다면 몇년 이상 농지 전용 공사에 들어가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했는가? 그거는 2년. 2년 이상 농지 전용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여기는 2년에 안 들어왔다. 공장 3년에 안 들어왔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1년 반인데 안 들어왔다. 그때는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여기는. 그리고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공사 기간, 착수, 그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는데 바로 들어가가지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때도 취소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농지법상에서는 바로 기간 내 농지 전용 공사를 착수했긴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몇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면 그때도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냐? 1년. 그런 내용이 우리 농지법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파트를 공부할 때 비교를 해서 눈으로 좀 찍어 놓으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몇 페이지냐? 505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505페이지. 그래, 여기 옆에다 505페이지 해가지고 비교해서 공부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착공신고 전에 경매 공매로 대지서권을 건축주가 상실했는데 6월에 경과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때도 취소시켜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416페이지에 공사 현장에 대한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 해주세요. 2번에 1번과 1번만 받으세요. 이 공사 중단했던 장소, 미관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했던 건축적의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 측에 미리 안전관리 예측을 예측할 수 있죠. 이때 그 공사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부터 예측할 수 있냐? 1,000 정도 이상. 그리고 예측 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다. 그리고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이 제일. 그래서 안전관리 예측 금액 예측 정도는 바로 건축공사비의 1%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예치를 해야 하는 공사 규모도 1,000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받으세요. 나머지 통과. 417페이지에서 아까 공용건축물의 특례가 있었죠. 그 제목이 흐트러져 버렸는데, 제4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그게 바로 앞에 그 박스 건축공사 현장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조치금으로 가야 돼. 그게 표가 움직여 버렸어요. 자, 참고 마시고. 제5절. 공용건축물 특례. 공용건축물은 국가수의 건축물, 지자체수의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이런 공용건축물은 우리 민간 건축물에 대한 특별한 예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우리 국민들은 바로 민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을 거 건축허가 받아야 되고 건축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국가 지자체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예로서 협의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국가 지자체는 바로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그런 건축물을 우리하고 똑같이 허가받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돼요.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신고 다 마친 걸로 본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허가 신고 끝내고 나서 공사를 할 때 착공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용축물은 착공 신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특례가 인정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허가 받아서 공사 들어가고 끝났다.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을 허가권자한테 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죠. 또 신고 대상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협의 대상 공용축물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공사료 통보만 돼. 그러면 사용승인 받은 거 간주하죠.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418페이지. 그 가설 건축물 나와 있죠. 가설 건축물. 임시가 설치, 임시로 설치하고 전치간 정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해체해서 없애는 것이 가설 건축물이죠. 근데 이 가설 건축물도 규제가 선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 그리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가설 건축물. 이걸 어디다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느냐. 이걸 도시군객시설지. 그 예정지. 여기다 이걸 건축한다. 그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신고하면 틀려요. 이때 허가 받기 위한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허가를 받아내려면 일단 3층이어야 된다. 이게 수치 암기해야 돼. 그리고 전치가는 원칙 3년 이내다. 다만 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선축물로서 허가를 받으려면 간선 공급설비 새롭게 넣으면 안 돼요. 전기, 뭐 가스, 지역난방, 수도 같은 끌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넣으면 안 돼요.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좀 읽어두세요. 특히 수치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실 거. 그리고 이 신고 대상, 축조 신고 대상. 그래, 가선축물 중 신고 대상도 있어요. 신고 대상 중 대표로 전실한 견본지도 아파트 모델 할 수 있죠. 이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때 전치기한은 3년이다. 이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이 전치간 만료, 이 가선축물 처리를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다 이 가선축물 허가도 처리해주고 신고도 처리해주는 관청인데 이 자들은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 자기가 허가 내렸다 신고를 했다 그러면 전치간 만료 30일 이내 이제 다 끝나가니까 연장을 하려면 해라라고 알려주게 돼요. 이때 그렇게 연락이 오면요, 통지가 오면 이 가설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바로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 허가 신청서, 연장 신고서를 내면 돼요. 허가 대상은 전체가 말로 14일 전에 내면 되고 신고 대상은 7일 전에 내면 된다. 내용이 3번에 2번에 나와있죠. 읽어두시고요.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 420페이지 보시면 자, 420페이지 보시면은 건축물의 대지안전 기준과 도로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있죠. 여기에서 자 420페이지 보면은 대지안전 기준에서 1번은 좀 읽어두실 것.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 대지는 인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낮으면 도로에 여름에 장맛비가 지나가면서 싹 들어와서 침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지는 도로입니다. 낮아서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낮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그 배수의 지장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건축물 용도상 방습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런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받으시고요. 나머지 통과 통과하고 가로 4번 옹벽 문제 있죠. 이 성계 우리가 있다. 무너질 우리가 있다. 이걸 성계 우리가 있다 표현하죠. 성계 우리가 있는 토지에 대의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그 성토였던 절토였던 그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그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옹벽을 축조했는데 그때 높이가 2m다. 그럴 때는 구조를 컨트롤 해야 합니다. 2m 넘으면 또 축조신고 해야 되죠. 이때 컨트롤 함으로써 옹벽의 뒷면에 수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옹벽에서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 시설,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를 위한 시설을 넣을 수가 있죠. 이런 시설은 옹벽의 A벽면 밖으로 돌출되어도 돼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옹벽의 A벽면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건축법상 도로는 중요하죠. 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 대지가 맹지다. 그러면 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도로라고 잡아하고 있어야 맹지가 아니어서 건축을 하도록 법에서 허용하느냐. 그때 도로의 뜻이 나오죠. 420페이지. 1번.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이 꼭 다닐 수 있어야 돼. 보행이죠. 보행이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 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고속도로 이런 것은 건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하고 잡아오고 있으면 미행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건축상 도로라는 것은 반드시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것이고 그리고 원칙 차량 통행도 가능하지만 가능해야 되고 넓이 3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법, 사도법, 뭐 국토의 계획 및 대한 법률 이런 법에 따라서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가가 시 신고 시 허가권자께서 이건 도로다라고 고시를 한 도로들, 공간 도로들. 이런 고시가 된 도로, 공간 도로, 그리고 아직 실제로 개설되어 있다는 계획상 도로 A 정도도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요.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서 가로 2번. 대지와 도로 관계가 있죠.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건축상 도로하고 원칙으로 몇 미터 이상 재발하고 가느냐? 2m. 그러나 박스 안에 기역린 디귿이 있죠. 도로하고 직접 잡아가고 있지 않아도 그 땅에다가 맹지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건축법상 그 건축물들을 맹지에 따서 지을 수 있냐? 3번부터 올라가겠습니다. 농지법상 농막의 경우는 여러분이 농지가 있는데 맹지가 있다. 맹지라도 농막은 지을 수 있습니다. 농막은. 그 다음에 기업. 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줄 허가권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껏 땅을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왔다. 그래서 뭐 지역권을 설정했다든가 해가지고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했다. 그럴 때는 맹지라도 건축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의 주변에 공장,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호통에 지장이 없는 공유로서 허가권자가 바로 출입하는데 지장 없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면 맹지라도 건축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2번은 중요합니다. 이 공장이 들어설 대지 경우는 공장의 연면적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넓이 6m 이상의 도로에 최소 4m 이상을 잡아야 된다는 거. 공장이 아닌 것들은 2,000. 연면적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넓이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잡아야 된다는 거. 가로 3번. 자,
이 도로를 새롭게 그 위치를 지정공한다 허가권자께서 그때는 절차가요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 공고합니다만은 이해관계인이 해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사실상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조례로 정한 땅이다. 그런 땅에다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폐지하려고 한다. 위치를 변경하려고 한다. 폐지 변경은 반드시 그 도로의 이해관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 차이점을 비교해 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423페이지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자기가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받았던 설계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한테 가서 구조안정 확인서를 받아서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자한테 낼 때 전부 내야 할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내지 설계 대상 건축물이죠. 그래 지진이 발생했다. 그것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내지 설계라고 그러죠. 그런 내지 설계 대상 건축물은 설계자한테 설계도서, 설계, 그 구조안전서를 받아서 착공신고서 낼 때 허가권자한테 전부 내야 된다는 거. 그래, 층수가 2층 이상이다.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근데 목구조는 층수가 3층 이상이다.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게 중요해, 이게. 목구조. 그리고 높이는 그 13미터 이상. 건축 높이. 처마 높이 9m, 기둥과 기둥과 거리는 10m, 9처 10기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9처 10기. 그리고 7번 읽어두시고 9번 주택은 무조건 내지 설계해야 된다. 8가지 다 꼭 받으십시오. 그 정도 보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통과해도 되겠고 그거 424페이지는 처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25페이지까지 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겠는데 제8절 사용승인 나와 있죠. 사용승인. 자, 건축법상 우리 국민들이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 착공신고하고 들어가고 공사가 끝났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사용승인 파트는 좀 중요해요. 사용승인 파트. 자. 그래, 사용승인 신청은 누가 하는가? 신청은 누가 하는가? 건축주가 한다, 건축주. 언제 하는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공사 완료된 후에. 누구한테 하는가? 허가권자한테 하죠. 허가권자한테 이때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신청할 때 공사완료 도서 공사완료 도서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서 공사를 마무리시켰던 것은 공사감리자한테 그 감리완료 보고서 건축주가 넘겨받아서 이걸 처음 배워서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죠. 허가권자가 검사합니다. 7인의 검사죠. 뭘 검토하느냐. 공사가 자기한테 허가 받아왔던 설계 도서대로 제대로 끝났는가. 들어왔던 이런 서류는 작업하기 작성됐는가. 이걸 검토해서 오케이 합격했다. 그러면 사용승인 내주죠.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검사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사용서를 내줄 수 있죠. 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때 사용승인 신청 대상, 아까 했습니다만은 사용승인 신청 대상에는 국가소의 건축물, 지자체소의 건축물, 아까 허가권자 협의 거친 건축물이죠. 이런 협의 거친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 거. 허가받은 건축물, 허가받은 건축물, 허가받은 가수건축물, 또 건축신고 마친 건축물. 그것들만 사용승인 신청 대상 세 가지만 받으시고요. 아,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가로 2번. 이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그 공사 다 안 끝났다.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사용승인을 허가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어요. 건축주가. 그런데 허가받았던 것이 두 동이에요. 이렇게. 한 동은 크고 한 동은 적어요. 한 동 공사 다 끝났다. 아직 멀었다 이거. 그러면 이거 물리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임시로 사용합시다라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낼 수 있어. 그래 이것저것 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사용해도 돼. 나라고 판단했으면 이게 건축 관련 기준이 다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래 임시로 사용하세요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임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경우 몇 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냐? 원칙 2년. 근데 이 대형 건축물 공사가 2년 안에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사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른 중검사를 받은 걸로 다 간주하죠. 박스 안에 있죠. 그 국토개법령상 개발행위 중검사 그리고 개인 하우스 처리시설 중검사 배수 설비 중검사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번 대기환경보존법상 이 건축물에 대기오염물질 배치설을 설치해서 가동을 해야 된다. 그때 가동 개시신고를 한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동 개시신고 할 필요 없이 가동해도 합법적이다. 이거 받으시고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죠. 자, 고생도 하셨고 건축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